서울 강남 유흥가 고급 클럽에 밤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닉네임은 제스퍼. 제스퍼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들의 입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두어 장씩 물려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밤의 황제 제스퍼입니다. 운명은 몰라도 닉네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에서 모르면 조금 감춰질 정도. 선에서 한 2, 3천 쓰면 내리고 그냥 그 무대에서만 노는 거지 그 다음 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제스퍼는 어느 정도 쓴 거예요? 걔는 막 한 5천 뭐 1억 이렇게 계속 넘어갔고 3월 올 때마다 술을 이제 몇천만 원씩 시키고 아르망디랑 수십 병씩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스퍼는 이제 완전 VVIP로 그렇게 구속을 받는 사람인 거죠. 네. 이름이 적힌 피켓을 앞세우고 제스퍼가 입장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그가 좋아한다는 주제곡이 흐릅니다. 제스퍼는 클럽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VIP 중에 VIP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이 파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곡이 있어, 전용곡. 전용곡을 틀어주기 원하는 거래요. 등장곡이라든지. 그때 와서 늦게 와서 한 알망한 10명인가 20명 정도 시키고 그 팬 프로 점호 여자애들 한 10명 정도 묶어가지고 마담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묶고 놀다가 제스퍼가 하룻밤 술값으로 3억 원 가까이 쓰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3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3억? 네, 2, 3억 정도. 애프터 클럽 가서도 1억 이상 시켰어요. 제스퍼의 명함입니다. 본명은 강종현, 빗썸 회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술 좀 드시고 이제 빗썸 회장이 돈 그렇게 쓰고 나서 그때 빗썸 회장이라고 표현을 빗썸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항상. 어렵다고 망설이지 마요. 빗썸은 한국 2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지난해 기준 빗썸의 가입자는 약 316만 명. 위탁받은 자산이 1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거대 기업 빗썸 회장으로 불렸다는 강종현 씨. 연예지 디스패치는 강종현 씨가 여배우 박모 씨와 연인 관계라고 폭로했습니다. 강종현 씨가 서울의 고급 주택에 살며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는가 하면 시가 5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제스퍼 강종현 씨가 10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진 신용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강종현 씨는 디스패치를 찾아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리차드 밀 제 거 다 가짜예요. 제가 무슨 수천억 자산가라고 하는데 그럼 100억 주죠. 제가 그 정도 있으면 100억 주고 그냥 양지에 나와서 살죠. 아 정말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정말이에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수상쩍은 배후 실력자 그들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신흥재력가 제스퍼 강종현 씨. 그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파산 상태의 신용불량 상태라는 것도 놀랍지만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숨은 실력자라는 소문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거래소와 은행, 증권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한데 정체가 의심스러운 인물이 이 거래소의 숨은 실세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빗썸 거래소는 문제가 없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돈은 안전한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PD수첩이 제스퍼 강종현 씨의 행각에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밤의 황제 제스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강종현 씨는 젊은 나이에 광주광역시에서 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대광올레통신이라는 KT 휴대전화 총판을 차려 큰 돈을 벌었는데
2015년경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저 예전에 대광올레통신이라고 예 저희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그 가입자수가 네. 여섯 번째로 많은 대리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리점이죠. 거기가 우리 10층을 다 썼는데 아 10층을 통으로 다 썼어요? 네 통으로 다 썼는데 10층 통으로 다 쓰고 8층 조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임대 담당도 별도로 연락 받은 게 없다고.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뭐 그만뒀다 뭐 이렇게 이야기라고. 강종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7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강종현 씨가 운영했던 대광올레통신이 체납한 세금이 1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지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강종현 씨 명의의 자산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납세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그분이 저 그 재산을 은닉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도 수색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는 강종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5년 강종현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조작해 부풀려서 이를 담보로 한 금융사로부터 약 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강종현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종현 씨에게 약 35억 원을 대출했던 금융사, 아직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채권 추심을 통해서 10억 원 정도를 회수했고 현재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원금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종현에게 각종 민사 절차, 지급 명령, 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락 두절과 본인 명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종현 씨가 연루된 금융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강 씨는 DB금융이 주도한 M&A에 개입해 큰돈을 챙깁니다. DB금융이 우회대출을 통해 대우전자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씨는 대광올레통신 명의를 빌려주고 저리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나쁜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뭐 저금리로 50억 대출을 자금 운용을 써라 했으니까 좋았던 거지. 이게 이상적인 구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 원래는 동부가 아니고 와도 저희는 50억 이상은 상무가 펀드를 해준다고 해서 자료비 이미 이것건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 있었어요. 담보 같은 서류는 기본적인 설정은 안 돼 있었던 거죠. 강종현 씨는 그 뒤에도 DB금융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강종현 씨가 DB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 강 씨는 당시 DB금융에서 빌린 돈 10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150억 정도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뭐 재산 명시 신청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 조회 해보고는 있는데 관련자들 다 전부 그 회사 명의로도 없고 그 개인 강종현 명의로도 없고 해가지고 강종현 씨가 A금융사와 DB금융에서 빌린 뒤 갚지 않은 돈은 약 120억 원에 이릅니다. 거액의 대출 사건을 일으킨 강 씨는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접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대출한 돈을 은닉해 둔 것은 아닐까? 강종현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적했던 강종현 씨는 제스퍼란 이름으로 고급 클럽에 등장합니다. 2017년 아레나 때부터 많이 활동했고
그리고 2018년 버닝썬, 그리고 2019년 레이블. 네, 레이블 많이 갔었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제스퍼 핸드폰 쪽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실폰. 그 강남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핸드폰 엄청 흘리잖아요, 술 먹고는. 그럼 이제 강종현이 그 분실폰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중국으로 날렸다. 그 분실폰을 날리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통신 쪽 일을 좀 계속했고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통신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나 그런 쪽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부터 알았던 뭐 대표나 이 통신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거 해주고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일 좀 해서 돈을 벌었죠. 강종현 씨가 대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뒤 여동생 강지현 씨가 상장사 인수에 나섭니다. 강지현 씨는 230억 원을 투자해 비트갤럭시아 투자조합을 인수함으로써 투자조합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버키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 3개 상장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중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 34%를 가진 단일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근 콘텐츠에 대한 강재현 씨는 상장사 3개를 인수한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상장사를 인수하기 전 강재현 씨는 IT마트라는 업체를 설립해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팔았습니다. 강재현 씨가 운영했던 IT마트.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IT마트는 강종현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도가 나기 전 IT마트의 총 자산은 약 16억 원. 결국 상장사 인수자금 230억 원은 강종현 씨가 은닉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종현이라는 인물이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업계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강지현 대표가 사실 사장의 자리는 있지만 이제 실제 이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강모 씨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강지현 대표의 오빠고 그리고 나서 좀 조폭과 연관돼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 취재원들 몇 명은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더 깊게 파지 마라. 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플랫폼 설립으로. 휴대폰 액세서리를 팔다 부도를 냈던 강지현 씨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상장사 3개를 인수했습니다. 더 큰 의혹은 230억 원이 상장사 3개를 인수하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배후에 막강한 전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거 정말 그 강지현 씨가 그만큼의 230억 정도의 금액으로 3개의 회사를 한 번에 먹었다 하면은 이 강지현 씨는 신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그 정도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전주가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상장사인데 이 세 개 회사를 경영권 한 번에 다 먹었다. 아마 그 기록에 나올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건 강지현 씨는 바지다. 강지현 씨가 인수한 비덴트입니다.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 강종현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거기 비덴트가 써 있어요. 자기 회장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맞나요? 회장이신지 아니신지 모르죠. 저희는 몰라요. 답답합니다. 강지현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강지현 씨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오빠 강종현 씨는 차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명의로 얻은 집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의 고급 주택입니다. 주차장에는 페라리,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6대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급 번호가 똑같은 이 차량들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차 제 명의는 없는데요. 여동생 명의 차 하나 있고 그리고 타고 있는 게 성현이 차거든요. 어쨌거나 페라리도 대표님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페라리 제가 안 타고 다니는데요. 대표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데 모르는 사람 차예요? 지인 차인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에요. 대표님 친구 집에 살고 있는데 주차를 거기다가? 우리 주차 제한이 없어요. 인기 DJ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니셜 뮤직의 실소유주가 강종현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 이니셜 뮤직의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악 감독이에요. 그 옛날 레이블 음악 감독이고 그 DJ예요. DJ.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 가능성이나? 가지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네. 네네. DJ예요. DJ. 현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강종현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니셜 뮤직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간판을 떼어낸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니까 문이 다 닫혀 있고 다 편판 다 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까지 있었는데? 엊그제까지 있었어요? 예, 예. 전판에 문이 좀 잠겨 있다고요? 네, 문도 아예 잠겨 있고 그 간판 앞에 이니셜 뮤직에 이랬던 게 다 떼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뵀는데 그거? 아, 그래요? 엊그제인데 심사했던 팀이 있었는데? 이니셜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알았습니다. 이상하네. 뭐라고 하세요? 예, 부산언니들이 간판을 떼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모르겠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현 대표는 버킷 스튜디오와 비덴트 명의로 서울 강남에 빌딩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강지현 씨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고급 와인바도 열었습니다. 강지현 대표 명의로 설립한 빗썸의 자회사 빗썸 라이브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 업체에 60억 원을 출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빗썸 라이브는 최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걸립니다. 근데 법인한테 돈을 보내면 안 걸려요. 빗썸 라이브가 정말 좋은 회사 같았으면 계속 이익이 나야죠. 불과 그 인선이 얼마나 됐다고 망했다고 그럴 정도면 그럼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버킷 스튜디오는 왜 빗썸 라이브에 60억 원이나 출자했을까? 안녕하세요. 다시 연락 드릴게요.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강종현 남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칭 빗썸 회장인 분, 그분들의 그 회사의 시비와 BW와 전환 우선주. 보시면은 1년 정도 이후에 전환, 주식 전환이 될 때쯤 꼭 저렇게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그 사들이신 분들한테 뭔가 이 특혜를 주는 이렇게 이상한 그 플레이를 통해서 특정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그 부분이 나타나질 않나.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 총 자산보다 많은 CB, 즉 전환사채를 발행해 인수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일단 전환사채를 사준 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싸게 사서 그 전환사채를 대갑 주식으로 바꿔줄 때쯤 꼭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급등을 하겠죠. 그때 차익 실현을 해서 이 사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가게끔. 그럼 누가 투자를 보느냐?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검찰은 강지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강종현 씨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을 재직한 적도 없고 회장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준 적도 없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저희랑 관련이 없는 분이고 언론을 보고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자유로 해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랑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강종현 씨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도 차명 자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강종현 씨. 그리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 등 상장사 3개를 인수한 여동생 강지연 대표. 그리고 그들이 인수한 상장사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거래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종현, 강지연, 이 남매의 수상한 행적을 보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빗썸이 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연 씨는 비덴트를 통해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가 된 셈이지만 현재 비덴트의 빗썸홀딩스 지분은 약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주이자 전 빗썸홀딩스 의장인 이정훈 씨가 자신의 우호 지분을 포함해서 약 65%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야말로 빗썸의 실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 전 의장도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빗썸의 창업자 이정훈 씨. 빗썸 코리아의 모기업인 빗썸홀딩스 의장을 지낸 그는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예전에 아이템 매니아라는 그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그 성공을 했었던 인물이었고요. 이제 아이템 매니아를 매각한 이후에 이제 빗썸이라는 곳 시작 자체가 카페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커뮤니티 형식의 카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2016년 말부터 암호화폐 열풍이 조금씩 국내에도 불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빗썸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국내에서 좀 입지적으로 커지면서 좀 성공적인 가도를 밟았다고 볼 수 있죠.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권한은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빗썸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면서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가장 꽃은 프로젝트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고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자체는 성공을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을 써서라도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빗썸에 제가 뭐 하나만 상장을 하면 예, 그 코인 회사는 몇 천억까지를 벌어요. 거의 하루, 뭐 한 달에 몇 천억 가까이를 벌어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선 딱 이제 거래소를 찾아와가지고 로비를 하려고 그러겠죠. 로비를 하려고 그러면 실세가 문제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우리는 정식으로 합니다. 상장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달이 나잖아요. 안달이 나는 애들을 경쟁을 붙여요. 실제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줬다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배용준 씨가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Q사의 코인. 빗썸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지지부진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강간무소 집으로 상장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상장을 거부당합니다, 저희가. 이유는 그냥 본인들의 명목상의 그런 것들을 댄 거예요, 그냥. 아직 뭐 이 저희가 발행했던 게 중소형에 뿌려지지 않아서 유통량도 충분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는 상장 어떤 카이트에 심사 기준을 가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때 빗썸 상장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Y씨였습니다. 그때는 막 갈기를 잃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등장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본인이 상장 계약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상장피라 부르는 뒷돈과 마케팅비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목상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인 마케팅 피, 그러니까 통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피,
45만 불 미화 수준의 US 테더를 납입을 요구받습니다. 얘를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Q코인 개발자들은 상장비 약 10억 원과 마케팅비 약 2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80억 개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1%인 8천만 개를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건. 그런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요구를 한 거고 2천억짜리 프로젝트 했던 거예요. 총 2천억? 네. 2천억에 1%면 20억. 그쵸. 버진아일랜드의 NCC는 빗썸과 어떤 관계일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빗썸은 한때 상장 심사를 의뢰했던 외부 업체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코인 상장을 위해서 저희가 외부 글로벌 업체에 맡기고 있는 계약을 내준 건데 그 업체가 또 NCC랑 계약을 맺어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빈티지 MD라고 하는 곳이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약간 뭐 추천을 받거나 이런 업무를 했을 때 빈티지 MD가 뭐 NCC랑 했든 아니면 뭐 다른 우리 업체가 있는 분이 NCC랑 했든 아마 그런 내용이니까 마케팅비로 제공한 가상화폐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상장피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케팅비 맞은 공식 얘기를 하는 시점이에요. 좋아, 그럼 니네 마케팅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 45억을 어떻게 썼으며 내부 리소스에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30만 불을 도대체 왜 받아갔으며 그 얘기를 하면서 8천만 개 중에 뭐 했니 니네? 뭐 했니? 신라 면세점의 투자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코인의 개발자도 상장을 위해 뒷돈과 마케팅비를 줬다고 증언합니다. 상장 뒷돈을 보낸 것은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였습니다. 마케팅비가 US로 1밀리언이 넘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4억, 12억에서 그때 당시엔 12억 정도 됐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것 토큰을 주는데 약 한 US달러 55만 불에 해당하는 토큰을 줬고요. 또 그리고 USDT로 50만 불에 해당하는 토큰을 또 마케팅비로 따로 줬어요. 그래서 총 약 한 2밀리언 정도 되죠. 2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200만 불이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과 상장피? 네네, 그 명목으로 가져갔죠. 24억 정도 되겠죠. 네네. 비단 그 코인의 문제만 아니에요. 빗썸에 상장되는 소위 말 김치 코인들, 한국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상장비를 뒷돈을 주고 다 상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상장을 몇 번 진행을 해봤고 그 당시 비용이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일단 돈을 뒷돈을 다 받아서 상장비를 받아서 했었고 네. 이른바 상장피는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가상화폐 개발자와 NCC를 이어줬던 브로커 Y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라고 아시지요? 네, 알고 있어요. 씨께서는 빗썸에 상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돈을 분명히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수기만 했고요. 예. 네, 통역 역할만 했고요. 돈은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은 그쪽에 보냈는데 그쪽에 한 대 물어봐야 되죠. 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요? 없습니다. 수비비만 받았고요. 네. PD수첩에 접수된 빗썸 관련 제보입니다. T라는 또 다른 브로커가 빗썸 상장 대가로 40여 곳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T가 돈을 받은 건 맞아요. 그 이정훈이 그 제보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DVI에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상장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받겠죠.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상장피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그는 상장이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사활이 걸린 문제이겠습니까? 그 상장을 해주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빗썸과 같은 경우에는 오너체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상장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상장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훈 의장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닿질 못했습니다.
빗썸 측에 이정훈 전 의장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부 유출을 좀 많이 꺼려하시는 외부의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신상정보나 뭐 소지시장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알리지도 않겠지만 뭐 지금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거나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말씀? 네. 이정훈 전 의장이 설립한 SG 브레인 테크놀로지의 등기문서입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주소가 전북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올라 있는 이정훈 전 의장의 주소지는 뜻밖에도 한 주민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등본에 여기 주민센터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건 글쎄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해서 거주불명. 옛날에 말로 하면 말소고요. 네. 그 주소지에서 안 사신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신고하거나 사실조사를 했을 때 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어디에 산다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네요. 그쵸, 그분이 이제 내가 어디 살고 전입을 하면 저희는 뭐 14일 내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서 알 수가 돼요.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빗썸은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분이 상장 피해를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내가 빗썸 무슨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 주면 상장 피해를 나한테 주면 해줄게라고 했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절대 아니었고 저희 어떤 비즈니스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빗썸은 회사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가상화폐 개발 업체들은 이른바 상장 피로 불리는 돈을 주고 나서야 지지부진했던 상장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해야 할 가상화폐 상장 심사가 돈과 인맥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의 중심에는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있습니다. 2019년 빗썸은 스스로 코인을 개발해 상장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스스로 상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빗썸 코인, 즉 BXA 사태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정훈 전 의장의 또 다른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2018년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용자와의 거래에 사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빗썸 코인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 빗썸 코인으로 안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자. 빗썸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그 현금을 이 BXA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드는 그 순간에 이거 자체가 자기 거가 되고 자기 거가 되는 그 순간에 얘를 가지고 계단을 만들면 대주주로 떼돈을 버는 거죠. 2019년 싱가포르에 세운 빗썸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비비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비코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만났던 한 투자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3국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빗썸 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직접 들으신 거? 네, 직접 들었습니다. 인수를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은 코인을 판매해서 잔금을 치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코인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뜻으로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 돈으로 제3국에 세운 법인이 빗썸을 인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3국에, 네, 제3국에 쉽게 가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가 빗썸 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계약금은 이제 우리 쪽에서 내라 이런 얘기였던 거죠.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씨도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정훈이 이래서 저한테 제안 처음 왔을 때는 비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만들었으니 비비코인을 상장화시키고 뭐 ICO를 해서 그걸 성공하는 걸 전제로 뭐 이거를 딜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비버스터의 자산을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왔었어요. 김병건 씨는 이 제안을 받아 빗썸 인수에 나섰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BTHMB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기업인 SG 브레인 테크놀로지라는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김병건 씨와 이정훈 전 의장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빗썸 지분의 인수 비용은 약 4천억 원. 김병건 씨는 먼저 계약금으로 1,200억 원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2,800억 원은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그 판매 대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BXA 코인이었습니다. 빗썸은 BXA 코인 상장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빗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BXA 상장 기념 사전 이벤트 안내 공지사항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겠습니다. BXA 판매에 빗썸 임원들이 관여됐다라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병원이 싱가포르에서 그 세미나를 그때 열었었어요. 그때 한참 막 세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누가 현직 빗썸 이사였던 김 이사가 나서가지고 이 빗썸 코인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 판매에 빗썸 전현직 임원이 그 있다는 걸 저희가 그 수백 명이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펀딩을 했고요. 그걸 보고. BXA 코인이 빗썸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란 정보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빗썸에서 그 코인을 발행을 한다. 정상적인 거래소 코인은 상승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빗썸이 발행하는 코인을 안 산다라는 것은 코인을 아는 사람치고는 뭐 바보죠. 투자 금액은 한 1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 한 300명 정도. 300명? 네, 300명.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억 정도 저도 했고 그걸 보고 저도 대박이라 생각해서 제 주위에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소 회원들, 그들에게 이건 빗썸 코인이고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어. 한번 같이 한번 이거 이번에 사보자. ICO 동참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둔 돈이 약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억? 네. 제 돈도 한 4억 넘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BXA 코인은 상장되지 못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선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ICO가 금지되어 있고 내국인들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발행한 김병건님 그쪽에서 내국인 쪽에 판매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빗썸이 책임질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화 계좌 거래를 농협이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상장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상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BXA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야 이 새끼야 막 돈다 죽어 막 그거 진짜 눈물 나거든 못 보거든요. 아 너무 많이 힘들었죠. 정말 그중에 어쩌면 진짜 이름 써놓고 저든 뭐 김병만이든 이정훈이든 이름 써놓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코인을 팔아 빗썸을 인수하려던 김병건 씨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김 씨는 BXA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BXA 투자자들이 BXA를 건지고 싶으면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을 이런에서 받고 싶으면요. 이 돈은 100% 이정훈한테 갔어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한 번이 누가 환불합니까? 김병건 씨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소송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서서 뭐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과정을 통해 김병건 씨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싱가포르에 빗썸의 모회사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M&A를 할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사갈 수도 있고 우한 형제들도 사갔지 않습니까? 사갈 수 있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래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M&A 과정에서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뭔가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법인세 세율이 최고 세율이 17%입니다. 한국은 25%가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상당수 금융지주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능한 한 세금을 이름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곳으로서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적화되어 있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리조트 구매를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정훈 그 의장이 베트남 왔을 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분 뵀을 때 어떻게 느낌이 개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아니면 비썸 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뭐 비썸 통한 어떤 투자라고 좀 보셨나요? 글쎄 이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게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법인 현지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 투자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그거하고 하나는 없는 거 아닌가 한거 그렇죠. 그 뒤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 인사들이 베트남 다낭에 5성급 리조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조트의 명의는 현지 법인 골드버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조트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50% 했었어요. 근데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는 이번 년에. 올해 100% 인수하시고. 매매 가격이 얼마나 나왔는데? 매매 가격 제일 30 밀리언 정도. 30 밀리언. 오. 리조트를 산 자금은 빗썸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빗썸이 자본금 212억 원인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에스테이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 여기 입주한 곳 중에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곳이 혹시? 아시아 에스테이트 계약? 몇 호예요? 여기에는 호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지만 임대된 거. 빗썸은 베트남의 리조트를 산 것은 회사 차원의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 베트남 많이 핫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투자 결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결정해서 산 거고 거기에 무슨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도 그 투자가 계속 되어가고 있고 나중에 이게 지금 손해볼 투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왜 갑자기 거기서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빗썸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의장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키프러스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이민 상담소에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외국으로 빼기 위해서 많이 하죠. 이 나라가 쉬워요, 그게.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 있는 돈을 다 가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한테. 아이들한테? 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뭐 마치 무슨 뭐 어떤 세금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주주에게 그러려고 하는 게 맞나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그런 것을 주주도 저희한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편법으로 해외에 모회사를 만들어 한국을 떠나려 하는 빗썸의 사실상의 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사들였지만 바지 사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지연 대표와 강종현 씨. 이들은 수많은 법인으로 연결된 복잡한 지분 관계망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의도부터 최종 책임자를 불명확하게 하려는 이제 법을 회색지대를 좀 악용했다라는 게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하라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의혹은 심각합니다. 빗썸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오가는 금융시장이 됐는데도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가 아니란 이유로 현재 법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이 제정됐지만 상장 뒷거래, 내부 정보 유출과 시세 조작, 탈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비리를 처벌하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약 50조 원으로 평가받다가 지금은 휴지 조각이 돼버린 테라루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주무르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온 사람들의 검은 욕망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금융기관에 준해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